네, 이번 영상은 스타시드 캐릭터별 배지 티어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소곽은 기준 15스테이지 이전 기준이에요. 캐릭터는 0티어, 1티어, 0들 위주고 핑률과 인기가 많은 캐릭터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대부분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는 아래쪽에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배지란 각 캐릭터마다 특정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성장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메인 화면에서 아스니아,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고 클래스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스피카 클래스랑 알타이르 클래스. 알타이르의 경우 스테이지 12-6을 클리어해야 해금이 되고요. 스피카, 알타이르 각각 따로 능력치가 이제 합산이 돼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지의 종류에는 스피카 쪽에는 달리기, 음악 연주, 과학 실험 이렇게 있는데 해당 파트별로 공격력, 공격 속도, 방어력, 막기 효율, 생명력, 회피 이 중에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별로 중복도 가능하고 다음 알타이르 같은 경우 달리기, 음악 연주, 과학 실험 여기에 게임이 추가돼서 공격력, 공격 속도, 방어력, 막기 효율, 생명력, 회피, 치명 피해, 궁극기 피해량 해당 옵션 중에 총 4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 중복은 3개 그리고 중복 아닌 거 1개 이렇게 대충 느낌 아실 겁니다. 앞글자만 따서 캐릭터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시로 스피카 3개, 알타이르 4개잖아요. 회회회회회회 궁 하면 회피가 3개, 회피 3개에 궁 1개, 000에 공 방방방이면 공 3개에 공 1개에 방 3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캐릭터별로 속성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해석 쪽 유나와 아이렌인데요. 회회회와 회회회 궁 혹은 000 회가 좋은데 유나 아이렌 몰빵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회피율이거든요. 최대한 많이 올려주는 걸 추천드리고 알타이르도 회피가 좋긴 하지만 궁극기 증가 메리트가 좀 크기 때문에 000 회를 최근에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 취향에 맞게 조절해서 착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 유리지아는 공속 3개, 공속 3개 회피가 좋아 보이는데 최대한 많은 스킬과 패시브를 터뜨려서 팀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속 위주로 세팅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생존이 중요한데 생존은 배치나 팀적으로 커버가 좀 필요하고요. 다음 엠브루시아는 방어력에 생명력 섞는 게 좋은데 극 초반에는 회피를 해도 물몸이기 때문에 생존이 좀 힘들고요. 어느 정도 레벨과 승급 후에는 방어력과 생명력을 섞어서 유지력 올려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베르베타 페이는 회회회 혹은 회회회 공 메인 딜러의 서포터면서 서브 딜러 캐릭터들로 근거리에서 생존이 돼야 버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회피 위주로 생존이 되게끔 세팅하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헬레는 생생생의 생생생 공속 후열에서 생존이 되는 경우 생명력을 최대로 줘서 생명력 비례 힐량을 올려주기 위해서 생명력 위주가 좋고 그다음 벨리타 000에 000 이게 좋아 보이는데 근거리 중첩 조건부 딜러로 캐릭을 이용한다면 최대한 딜 세팅 위주로 후반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결속 보겠습니다. 패트리샤 000에 000 혹은 000궁인데 근거리 메인 핵심 딜러로 생존이 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딜을 뿜어내야 되기 때문에 딜 세팅 위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생존은 역시나 배치나 팀적으로 좀 커버가 필요해요. 다음 스노프릴 다리아는 방방방, 방방방 생 혹은 생생생 방 탱커들로 최대한 버티게끔 방어 생명 섞어서 잘 나온 옵션 위주로 착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에리카 에이코는 공속 위주가 좋은데 패트리샤 옆에 서포터들로 EP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 공속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아이라스는 000 방 혹은 회회회 방인데 딜링을 위해서는 공격 세팅이 당연히 좋은데 생존이 초중반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회피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엘리나 000에 000회 엘리나는 좀 특이하게 회복이 공격력 비례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력 위주로 배치작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연산속성 세라펄사 공속 위주가 좋아 보이는데 혹은 000방 궁극기가 매우 중요한 캐릭이기 때문에 2팀 3팀 이후 육성 시에는 공속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유나 없이 처음부터 세라펄사 몰빵을 한다면 이제 회피가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유나 키우는 게 예, 좋긴 합니다. 다음 샤레 공속 위주가 좋고 궁극기 사용할 때 힐이 굉장히 중요하죠. 공속 위주로 세팅을 추천드리고 후방에 놔두고 생존은 당연히 돼야 되고요. 다음 릴리아는 방방방 방방방 생 방어력 비례 보호막과 딜 상승이 있기 때문에 방어 위주 카이나는 생생생 생생생 방 생명력 비례 회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세팅해 주시고 다음 이사벨라랑 아크페이즈는 000에 000 메인 딜러들로 공격과 궁극기 위주로 세팅을 추천드리고요. 생존이 안 될 때는 회피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라일라, 안젤리카, 발렌시아는 공속 위주 세팅이 좋아 보이는데 서포터 겸 서브 딜러 캐릭터들로 공속 위주로 하시고 생존이 조금 힘들 때는 회피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랑 파괴, 레이오우랑 메아 있죠? 레이오우는 생생생의 생생생 공소 혹은 초반에는 회회회 위주로 생명력 딜의 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생명력 위주가 좋은데 초반에는 레벨이 낮아서 좀 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회회회로 쓰시다가 나중에 생명력으로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메아 같은 경우 000에 000 회피인데 혹은 회피 위주 세팅으로 PVP에서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생존이 되는 경우에는 공격력이 무난하고 레벨이 낮을 때는 마찬가지로 회피 위주로 해서 생존을 좀 보강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무빙TV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전용이고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꿀카드 5만원권 보내드리거든요. 구독 공개 꼭 해주시고 이벤트 기한은 4월 7일부터 4월 28일 일요일까지 당첨자 선정 기준 한번 읽어보시고 발표는 4월 29일 무빙TV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세요. So can we just love